그래서 우리는 밤밤밤밤에 아 동갑내기 MC단도 춤추게 만드는 이분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7월 첫째 주 미니 팬미팅을 문을 열 때야. 열 때야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걱정 노노의 여자친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빅토드는 네. 가짜친구의 귀환 글로벌 팬들에게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열대야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를 열대야에 비유해서 한층 성장한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면 갓대야라는 공식이 K-POP 핵인싸들 사이에서 돌고 있대요. 저도 여름나기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좋습니다. 여자친구만 따라온다면 쿨한 피버 시즌 책임질게요. 먼저 청량한 목소리를 무한 재생한다. 유주씨 불러주세요. 네.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네, 다음은 열대야의 핫한 열정 퍼포먼스를 감상한다. 네, 지난주 컴백 카운트다운을 통해 살짝 공개된 포인트 안무 우리 예자매가 보여드릴게요. 노래 열정 퍼포먼스까지 벌써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간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드리는 힌트로 찾아보세요. 전 눈치챘습니다. MCD 컴백 스페셜 에피소드 1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딩동댕. 잠시 후 최초 공개되는 여자친구의 플라워 무대를 본방 사수하면 피버 시즌 완전 정보!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글로벌 팬 여러분, Please join us for G-Friends Comeback Stage! 역시 가짜 친구와 함께라면 여름 정복도 문제없겠네요. 그럼 이제 다 함께 M카를 정복하러 떠나볼까요? 네, 소울보이스 장착한 KT가 스튜디오 M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Think about, 죄송합니다. Thinking about you! 그리고 M카 오늘 하성훈 씨가 보내온 깜짝 메시지까지 완전 소중한 M카 계속해서 라라라라 We are K-POP Mnet.